네, 조금 더 밝은 작품에서 보고 싶다, 같이 연기하고 싶다, 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올해는 1월 1일부터 항의 전화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항의 전화? 누구한테요? 한 매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변혜계 쪽 후배 기자이기도 해서 항의를 했죠. 야, 내가 니네 매체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고. 응? 아. 이제는 좀 어떤 사건 사고 깊이 있는 이쪽의 위주지 더 이상 뻗치게 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또 다른 이 채널에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너 때문에 내가 거짓말장애가 됐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1월 1일 날.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이면 검색어에 꼭 디스패치, 뭐 1월 1일 열애설. 몰라. 그러니까 많은 대중은 궁금해하고 오늘 언제 기사 나오나 했겠지만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오전 한 9시 좀 넘어가지고 현빈과 손예진 을 터트렸죠. 네. 사실은 그 지난해 이제 연말 정도에 뭐 그런 기사를 생각했었어요. 잠깐 그 2021년 연예계를 달굴 뉴스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니셜로 그냥 그래서 A 씨와 B 씨가 2021년에는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결혼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까 했었는데 썼으면 바보 될 뻔했죠. 바로 실명 보도가 나와버렸습니다. 현빈, 손예진, 세 번의 열애설, 셋 다 부인, 네 번째 열애설, 인정. 처음에 디스패치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딱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인정할 가능성과 부인할 가능성이 둘 다 있다. 왜냐면 부인할 가능성은 이미 세 번이나 부인을 했으며 디스패치의 지금까지의 1월 1일 열애설은 사진을 딱 보면 아, 열애 중이네가 되는데 그쵸.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도 좀 모호하고 그냥 함께 골프 연습장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사진이긴 했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투샷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수준의 보도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연휴 기간 동안에 네. 결혼 발표까지 할 수도 있다. 연예계에서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달고 있는 열애설이었고 사실은 열애보다도 결혼 발표 쪽 그래서 이미 지난해 열애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호텔에 예약을 했다더라 이런 결혼 관련 소문도 많이 났던 그 커플이었기 때문에 과연 인정할까 말까 했는데 인정을 그날 1월 1일 오후에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결혼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모든 건 식당 들어가 봐야 하는 얘기 때문에 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열애할 때는 다 결혼을 약속하죠. 그건 뭐 식당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지켜보긴 해야겠으나 현재까지 흐름 봤을 때는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그렇죠. 소문으로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가져오셨잖아요. 아, 근데 그 근거도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 업계에 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은 2018년에 네. 영화 협상에서 처음 만났죠. 톱스타의 자리를 둘 다 10년 훨씬 훌쩍 넘게 그렇죠. 유지했기 때문에 좀 친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닥 접점이 없는 스타들이었고 네,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협상은 이제 그 이 두 배우가 이끌어가는 영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배우가 만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각각 다른 네. 세트에서 찍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인질범과 협상가여가지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거는 그 마지막 장면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다 없었기 때문에 두 배우가 연기 호흡을 맞췄지만 함께 그 찍는 장면이 거의 없었던 영화였고 근데 둘 다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굉장히 그래도 연기 호흡이 좋았다. 다른 작품들처럼 완벽히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바람은 그 지난해 방영됐던 사랑의 불시착에서 네.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톱스타들이 영화와 영화 드라마를 연달아 찍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같이 두 번 연속 좋은 연기 호흡을 보였고 그렇죠. 사랑의 불시착은 최고였죠, 제2의 겨울연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네. 그러면서 열애설이 2018년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 달에 열애설이 본격적으로 터졌는데 우선 첫 번째 소문은 미국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는 걸 누가 봤다. 그리고 손예진 부모와 손예진 현빈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누가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손예진 소속사에서 지금 손예진 씨가 미국에 있는 건 맞다. 근데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사진이 공개가 됐죠.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한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이게 뭐 그 당시 해명은 둘 다 미국에 각각 스케줄에서 갔다가 그 우연히 좀 접점이 생겨가지고 만나가지고 함께 장을 본 건 맞는데 단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인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장을 본다라는 게 좀 이미 그때 뭐 사귀는 거 맞지 않냐 그런데 뭐 두 번째도 부인을 했었고 이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함께 드라마 출연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정말 열애 중이면 드라마를 같이 하는 거는 그치, 무리가 있지. 무리가 있지.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열애설을 정면 돌파하는구나. 아니다. 이거 확실히 밀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뭐 메이킹 필름에 둘이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손 잡는 장면이 뭐 포착됐다라는 하면서 세 번째 열애설이 불거지고 그때 이제 결혼설까지 불거졌지만 그때도 부인을 했었죠. 현재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열애 시점은 소속사는 뭐 그런 부분 얘기 안 하고 열애만 인정했고 디스패치 보도는 2020년 3월 정도였다. 이제 모호한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는 3월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드라마 종영한 시점이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방영할 때까지도 열애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잡아버리면 과거 열애설 열애 중인데 거짓말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열애를 했다고 하면 앞서의 세 번의 열애설은 부인한 게 맞으니까. 부인한 게 사실일 수 있고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면 뭐가 좋은가 하면 뭐 사내 커플이라든지 캠퍼스 커플이라든지 아 이게 두 사람이 묘한 감정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시작됐는데 그게 딱 사귀자 그래서 했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묘한데 요즘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딱 깔끔하게 오늘부터 1일이다 하면 아주 쉽게 그 그냥 뭐 포털 사이트에서 그 기념일 계산기로 날짜 치면 100일 바로 나오니까 뭐 계산이 아주 쉬운데 현빈 손예진 커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내 커플 비슷한 경우겠죠.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그 지금부터 사내 빠졌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화 찍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썸을 타온 게 아닐까. 당시에는 그냥 지인들과 함께 만나고 뭐 호감이 있으니까 계속 만나고 친분을 유지해왔겠죠. 그러면서 서로 호감이 있고 썸을 탔지만 사랑을 확인한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열애설이 나와도 부인을 하고 드라마 끝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애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미 아마 2020년 뭐 봄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여름 가을 뭐 거치면서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시작한 것 같고 좀 그래서 두 사람과 친한 연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지난해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까지 갔는데 두 사람이 동갑내기고 곧 마흔 아니에요? 우리 나이로 올해 마흔인데 그렇죠. 작년에 그러면 서른아홉이었어요. 아홉수요? 보통 아홉수는 이제 그 우리 세는 나이로 따지니까 아홉수여가지고 한 해 미룬 게 아니겠느냐. 근데 두 사람 다 그럼 만으로는 지금 38살인데 정책이 안 지났으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흔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런 마흔은 넘기더라고 결혼을 하자. 둘이랑 친한 연애관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만으로도 마흔이 되기는 전에 결혼을 할 것 같다. 아홉수는 넘겼고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하거나 늦어도 내년 초엔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뭐 그 아홉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바빠요 둘 다.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할리우드 진출을 하는데 다행히 그 작품이 이제 한국 올로케이션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찍기 때문에 뭐 해외를 나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 작품과 달리 할리우드 작품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손예진 씨가 준비할 것도 많아 보이고 또 촬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빈 씨도 제가 알기로 올해 영화 한 편을 또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시점은 이제 워낙 톱스타 바쁜 톱스타들이니까 이제 결혼 일정 결혼식도 촬영 그 촬영 스케줄을 두 사람 맞춰가지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 안에는 결혼 소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니셜로라도 보도할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일요신문 자매 매체인 비장국에 연예인들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써요. 부동산 중에서도 약간 그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뭐 5-60억 내지는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집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관계되시는 분들도 많이 그 대상으로 취재를 하는데 그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빈 씨 부모가 100억이 넘는 굉장히 비싼
그 빌라를 알아봐서 거의 계약이 이를 뻔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을 알아보면서 이제 현빈 부모님이 현빈이 손예진과 결혼할 예정이라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열애설 결혼설은 연예계에서 많이 도는데 그런 소문들은 사실일 가능성보다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결혼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신빙성이 있는 게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업계에 소문이 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동산 쪽에 소문이 돈다거나 호텔 쪽에 소문이 돈다거나 이렇게 결혼과 직접 관련되는 뭐 신혼집 내지는 결혼식장 내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부분들 이런 쪽에서 소문이 나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봤을 때는 이미 부동산 업계에도 그런 소문이 돌았고 여러 호텔과 그런 쪽 논의를 지난해부터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 업계에서도 두 사람 소문과 결혼과 관련된 소문이 돌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사실은 몇년 전에 중국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던 한류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결혼을 했는데 아쉽게 이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번 열애설은 결혼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열애설 단계인데 제 바람은 빨리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잘 사는 모습으로 뭔가 또 그쵸, 좋은 이게 작품에서. 부부가 잘 돼가지고 두 사람이 잘 되는 모습도 한류에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그쵸. 있거든요. 현빈 씨도 일본에 인기가 많고 손예진 씨도 많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면 일본에서 더욱더 부부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많이 끌수 있기 때문에 한류를 뭔가 또 지금까지 한류를 많이 이끌어왔던 두 배우이기도 하고 이들이 더욱더 한류에 큰 영향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뭐 미스트롯 시즌2와 타 방송을 비교하는 이야기 많이 했으나 비교는 그닥 의미가 없어 보이고 현재 이제 미스트롯 시즌2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더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초등부를 신설했다는 모든 예상으로는 뭐 신설위원들이 탑3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몇 면에 살펴보면